한 자릿수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투자의 시작 시기를 늦추고 공부하는 그 양을 늘리면 어떨까?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 지금 운용하시는 돈이 한 천억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10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국내 주식, 네. 그 해외 주식도 10종목, 그래서 한 20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투자하고 있다 말씀 들었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좀 어떤 기업을 자세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산 투자를 하려고 여러 종목을 갖고 있으면 변동성은 좀 줄어들긴 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직원을 많이 뽑지 않는 한 한 기업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종목이 여러 개가 되면. 근데 저희는 한 기업을 사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조금 수익을 내고 팔고 수익을 내고 팔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내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기업이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몇 년 후에 이 물건이 얼마짜리가 얼마의 개수를 팔릴 거냐를 최대한 잘 예측할수록 수익의 기회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좋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 10개, 해외 기업 10개를 지금 매니저가 6명이서 나누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개인들도 네. 소위 다이소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해서 그냥 사다 보니까 어느 순간 30종목이 맞아요. 됐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네. 이게 아주 흔해서 네. 개인들에게 그 뭐라 그럴까 적합한 투자 종목수 네. 한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작년 말까지 한 세 종목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두 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저희가 20종목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6명이 주식을 분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한 3종목 정도 하는 거죠. 실제로 제 계좌에 왜 20종목이 아니라 3종목이냐면 그 20종목들 중에 제가 직접 발굴한 종목도 있고 저희 동료가 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발굴한 종목을 제 계좌에 또 사기 때문에 그렇게 3종목인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저희는 하루 종일 그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종목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퇴근하시고 그렇죠. 또는 주말에 또는 학교 끝나고 이제 하셔야 되니까 저희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아마 조금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보다 종목이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적게 되면 지금 분석 능력이 완벽하지 않은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번 실수하면 그렇지. 절반이 날라가? 이러면 너무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요거보다 조금 많은 정도? 그래도 다섯 개는 안 넘어가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최소한 뭘 만들고 원재료는 뭐고 유통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려면 10개, 20개 되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한 자릿수 정도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만약에 우리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개인들이 그냥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정도라고 치고 이것을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게 참 작가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려고 질문 이렇게 적으신 것 같은데 내용에 네. 챕터에 있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약간의 낚시성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정답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 겁니다. 1,000만 원이 있으신 분은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 지금 주식하지 마라 라고 적었고요. 몸값을 올려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주식이 너무 재밌어 그런 분들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생업이 있긴 있는데 요새는 이거 잡 하나 가지고 안 되고 주식도 해야 되고 재테크 부업도 막 해야 돼 라는 이제 강박관념에 시간을 그쪽에 많이 분산해서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부자를 막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주로 누구일 거냐면 고소득자일 겁니다. 뭐 의사인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냥 뉴스에서 본 사업가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자기가 잘하는 거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재테크를 하는 뭐든 그 다음에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1,000만 원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젊은 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그때는 본인의 몸값, 말하자면 연봉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책에는 썼고요.
그럼 1억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제 추가로 질문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려요. 먼저 본인의 위험 감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라. 내가 절대로 잃기 싫다. 이런 사람 주식하면 안 됩니다. 뭐 ETF고 배당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나 한 10% 20% 잃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더블 뭐 이렇게 부자 이런 건 상관없고 그냥 채권보다는 많이 벌고 꾸준히 하고 싶어. 뭐 아니면 적립식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ETF를 권했고요. 근데 ETF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섹터 ETF나 테마형 ETF 같은 경우에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정 업종이나 그 특정 테마가 잘 될 때 그 ETF가 상장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안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같이 비싼 업종을 한꺼번에 뭉텅이로 넣었으면 ETF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소위 고점에 네. 괜찮다 소문나가지고 뭔가 만들면 다 고점 가격으로 다 묶어놓은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묶어놔도 똑같이 고평가일 수 있으니까 테마형이나 섹터형 ETF보다는 이 지수형 한 국가를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가 중에서는 저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을 투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경제 성장은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은 많이 날 수 있지만 우리가 리스크는 리턴과 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미국의 환율 대비 그 자국의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도 정말 부강해지고 잘 가고는 있지만 옛날에 생각해보시면 저희 700원, 800원, 600원대 환율이었는데 지금 뭐 1200원, 1300원, 내려와도 1100원이잖아요. 그 얘기는 원화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에 한국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는 원화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선진국 통화로 가진 ETF가 성장률은 좀 떨어지더라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연 20% 이상 돈 벌어야 돼 빨리 부자가 돼야 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개별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시면 되고 다만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말씀해 주신 그 963%가 10배가 됐다는 거잖아요, 자산이. 그렇죠. 근데 10년간 10배가 된다 그러면 20년이면 20배가 아니라 100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40살이다. 그럼 나 공부 좀 5년 더 해야 되겠어. 그 전까지는 투자 안 해. 그래도 45세 투자를 시작하면 55세에 10배, 65세에 100배가 되니까 여러분도 1억 있으면 20년 후에 100억 되면 훌륭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빨리 투자해야지 이 돈의 기회비용이 아까우니까 주식에 일단 밀어넣어야지 현금보다 낫겠지라고 하는 그 안일한 마음보다는 조금 투자의 시작 시기를 늦추고 공부하는 그 양을 늘리면 어떨까. 그래야 반대로 고소득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포모 현상으로 막 조급해지고 사고 싶고 옆에서 누가 돈 벌었다고 하면 막 안 달라고 맞아요. 마음 상하고 우울해지고 네. 네. 이러한 것들을 다 다스리고 지금 공부하는 시기로 하는 게 낫다. 저도 이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저보다 돈 많은 사람 보면요 부럽고요 조급해지고요 아, 저 사람 어떻게 했을까 막 이렇게 찾아보고 싶어지는데 그것보다는 내 길, 갈 길 가는 거, 나의 기대 수익률 이상만 하면 되는 거지, 자꾸 나보다 더 잘 번 사람을 찾아다니면, 그건 항상 있거든요? 세계 1위 부자도, 최근에 뭐, 저기, 제프 베조스가 1위로 올라가고, 일론 머스크가 또 2위로 내려왔대요. 그럼 일론 머스크도 짜증날걸요, 아마? 근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 만약에 1억 자금, 여유 자금이 있다, 그랬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다섯 종목 정도로 분산하는 정도. 네. 근데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현금 비중을 네. 현금도 종목이다. 그걸 들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분은? 저는 어느 정도 현금을 항상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현금이 아까운 것 같고 기회 비용이 나가는 것 같고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아주 완벽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에 있는 것보다는 배당을 많이 주겠지. 그것보다는 주가가 좀 더 오르겠지. 10%라도 오르면 그게 어디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꼭 그런 애매한 종목들이 10% 마이너스 나고 20% 마이너스 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못 팔아요.
못 팔고 또 이제 지지부진하고 갖고 있으면 그 시기에 마치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광역버스 기다리는데 내가 1000번을 기다려야 되는데 1001번이 빨리 올까? 2번이 빨리 올까? 하다가 이렇게 기웃기웃 하는 동안 1000번이 지나가 버리는 그 느낌처럼 완벽한 기업이 올 때까지는 현금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제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주식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들은 저보다 훨씬 부자분들이 많은데 저희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주식을 다 해라 이렇게 맡기지 않아요. 예금, 채권, 부동산이 훨씬 많습니다. 나머지 요만큼을 주식해서 요거는 고수익을 노릴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부자 되신 분들 말이 정답이겠죠. 그리고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항상 기사 나오는 게 뭐 사상 최고치 현금 보유, 살 주식이 없다 그렇게 하지만 계속 뭔가 사시거든요. 그거는 완벽한 주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과 같아서 여러분도 현금 많으신 거를 사실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좋은 게 있으면 확 샀다가 이제 좀 오른 것 같네? 그럼 현금 많이 가지고 있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어쨌든 뭐 수익을 크게 내셨으니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수익을 나게 해주는 종목들이 가진 하나의 특징 같은 게 있겠죠? 네. 그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그 종목을 사람들이 잘 몰라야 됩니다. 근데 그 기업이 있다는 사실, 뭐 상장했다는 사실 정도는 알지만 그런 신규 사업을 뭔가 이렇게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때 그거를 아무도 몰라야 돼요. 모르려면 어떻게 몰라야 되느냐? 그 기업이 하던 본업 있잖아요. 그 본업이 별 볼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식자재 유통 이거 뭐 별 볼 일 없네. IT 아웃소싱 야 그거 맨날 마진 낮은 거잖아 라고 하고 있는 중에 신규 사업이 뭔가 요새 말로 뭔가 잘 나가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가 빠르게 오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싫어해야 됩니다. 그 주식을. 그게 제가 많이 예로 들은 SM 엔터테인먼트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 SM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2018-19년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SM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투자한다고 하는 게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엔터 주식, K-POP 주식은 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하이브, YG, JYP만 좋아하고 SM을 안 좋아. 야 그거 이수만 의장이 맨날 빼먹잖아. 그렇죠. 그거 뭐 엑소 군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저는 얘기하기도 부끄러웠어요. 주식 못하는 사람으로 낙이 찍힐까 봐.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끄러운 주식 있잖아요. 그게 약점이 있는. 약점이 있는. 그게 숨겨져 있다는 뜻이고 사람이 싫어한다는 뜻인데 싫어하는 주식이 사실은 나쁜 짓을 해도 주가 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싫어하고 있으니까. 근데 싫어하는 놈이 갑자기 뭔가 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보셨겠지만 뭐 에스파가 데뷔를 한다라든지 주주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한 주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 당시에 보면은 K-POP 주식들 중에서 SM 엔터테인먼트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어떤 주식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딱 보고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내가 기업 분석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걸 얘기를 했을 때 내 친구들한테 욕을 먹거나 핀잔을 먹을 거예요. 야, 너 주식 뭐 아냐? 그 AI 요새 시대인데 그런 거 돼? 라고 하는 걸 오히려 사람들 싫어하는구나. 근데 내가 잘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주식. 그게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좋은 그 특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뭐 주변에도 많은 분들 아시고 있겠지만 주식으로 부자가 된 분들 있겠죠.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특징이랄까 장점이랄까 네. 우리가 꼭 따라해야 할 만한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따라한다고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게 그 우리가 보기에는 한 가지인데 네. 한 가지가 아니라 아마 그 뒤에 이면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맞아요. 그걸 모두 100% 따라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허허실실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뒤로는 엄청나게 욕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욕심이란 꼭 돈 욕심이 아니더라도 나는 올해 잘해야만 해. 나는 너보다 수익률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강한 욕심, 뭐 좋게 말하면 에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 많고요. 또 별개의 취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취미는 주식인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너 주식하는 거, 경영하는 거, 뭐 방송 출연하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아? 난 괜찮아. 나는 재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주식이 일이거나 재테크 공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려울 거예요. 그 사람들 이기기가.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고 별로 뭐 술 마시는 것도 안 좋아하고 노는 것도 안 좋아하고 옷 사 입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식만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꼭 주식을 직접 투자할 필요가 없다. 직접 투자하는 건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이거 자체가 재밌는 사람은 돈을 좀 잃더라도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가서 푸바오 보러 돈 내는 거나 나 주식 분석하는 게 재밌어. 근데 좀 손실 났어.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되면 돈도 벌어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주식이 재미가 없는데 억지로 돈 벌려고 막 했을 때 과연 전문 투자자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 또는 전문 투자자한테 수수료 1, 2% 내는 것보다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재미가 없으면 그런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내일 재밌는 거 하고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작업이 재밌는가? 즐거운가? 나한테 잘 맞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손실 나는 거. 네. 욕심은 있고 하고는 싶은데 손실이 정말 무섭다. 네. 이 처음 그 경험하시는 분들은 정말 무섭잖아요. 네, 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손실 났을 때 이 마음이 위축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위축이 되면 결국에는 손실난 상태 또는 가장 무서운 저점에서 이른바 손절하고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식을 더 열심히 파고들어요. 내가 틀린 건 없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없을까? 만약에 잘못 생각한 게 있다면 손실이 났어도 빨리 손절매하고 다른 주식으로 갈아타야 될 거고요. 근데 내가 열심히 파고들었는데 내 생각이 맞아. 때려 죽여도 내 말대로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서야 물을 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일단 주가의 움직임에만 관심을 가져요. 주가 조금 떨어지면 물 타고 싶고 그렇지. 많이 떨어지면 무서워하고 여기에는 그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한 고민 이게 좀 적은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원하게 하고 나면 마치 사우나에서 땀 쫙 뺀 것처럼 난 더 이상 할 거 없어. 난 할 만큼 했고 앞으로는 정말 주식시장 알아서 될 거야. 그건 난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또 편안해집니다. 이게 가장 손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잘 모르니까 그러겠죠. 네. 사게 되는 종목들이 주변에서 이거 괜찮아. 맞아요. 이거 가지고 나 크게 돈 벌었어. 요새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사. 네. 여기에서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 이 주변에서 권하는 주식들 네. 이 사시는 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일단 주식하는 사람들 잘 안 만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부러워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벌었다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10개 중에 9개는 손실나도 하나 잘 되는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돈 잃었다고 밖에서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혼자서 소갈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자랑할 건 한두 개씩 꼭 있으니까 나한테 들리는 건 항상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멘탈이 붕괴되고 이 사람 방법을 따라해볼까?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을 막 만나기보다도 정보는 정보대로 수용을 하고 그건 내가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 외부 사람들을 굳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정보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요.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돈 어떻게 버셨습니까?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는 읽는다. 읽는 게 내 수익의 근본이다. 그런데 나는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이 주식 좋아. 그 좋아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감정이잖아요. 그렇지. 또는 의견이자 판단이잖아요. 그런 건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또는 그래 축하해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HBM을 뭔가 경쟁을 했는데 기술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와 이러이러한 이점이 있었대. 그러면 그렇구나. 거기는 받아 적고 내가 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또 나가서 이렇게 해서 HBM은 하이닉스가 더 잘할 거야. 라는 건 또 의견까지 간 거잖아요. 그건 이제 또 받아들이지 말고 그 팩트만 증권사 리포트도 마찬가지.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 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사고자 하는 이유, 네. 이게 좀 명확해야겠군요.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것을 우리가 다 외면하는 게, 네.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 심리는 아는 사람에게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주변에서 좋다라고 하면 그냥 다 좋아 보이긴 해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주식은 제가 일로 하니까 그렇진 않은데 뭐 음식점도 그렇죠. 책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책을 한 권을 추천을 하면 나머지 100만 독자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왠지 그 사람이 얘기한 거면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주식은 일단 오른 걸 사면 사실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공부 안 하신 분들한테는 훨씬 좋은 거고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아이폰을 이번에 사고 싶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폰이 할인할 때, 당연히 할인할 때 사고 싶잖아요. 근데 할인이 끝나서 가격을 올린대. 그럼 짜증나잖아요. 안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식은 어려운 말로 기펜제여가지고 가격이 오르면 사고 싶고 가격이 떨어지면 팔고 싶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대중의 시각이고 그렇게 하면 돈을 잃는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으면, 마치 내가 이거 어떤 종교처럼 확실하다라고 믿으면, 주가 오른 거 위험한 거, 딴 사람들 많이 벌었어? 오케이, 너 많이 먹어. 근데 나는 다른 거, 오르지 않은 거 사서 나도 나중에 먹은 거 자랑할게. 너가 오른 거 내가 사줘가지고 속된 말로 설거지 당하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거의 기저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너보다 많이 벌어야 돼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필요한 만큼만 돈을 벌면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번 잘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